일을 할 생각은 추어도 못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그렇게 살으리라고는 생각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안 푸는 문제 있습니까? 안 풀린 문제 있습니까? 다 풀렸죠. 여하튼 내 생각대로 안 풀려서 그렇지.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아 이게 절망이다, 끝이다, 망했다 등등도 했지만,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 큰 운명은 어쩌면 한 80% 90%는 내 생각보다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우주로 보면 100% 잘 풀어낸 거고, 그분은 생각을 갖고 사니까 그래도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은 아무리 잘해도 80% 이상은 더 잘 풀린 게 아닌가. 저는 이것을 아우르파이, 운명을 사랑한다. 큰 운명을 나보다 더 큰 운명이지. 그 운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자, 그런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저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지금 책 읽는 마을을 막바지에 치는데, 내가 마지막 공사기 내가 한다 이제. 그래서 얼마 전부터 내가 직접 해요. 내 눈에 레미콘도 제가 보여. 산림의 집을 진짜 제가 지명한 거거든요. 36살짜리가 직접은 경험도 없이 설계도 인면도 평면도 단면도 석장 갖고, 그때 누가 애처로운지 상세도라고 해서 몇 장 그려서 멋진다고 조금 상세를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헐고 벽을 넘어 쌌다. 왜냐면 벽의 이 높이가 설계도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재냐? 이 높이를 재가지고 앉아서 바깥에 창문이, 배당이 바깥에 보여야 돼. 됐어요. 거기까지 쌌어요. 그래서 집을 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창문 상태를 10cm를 개선하는 거야. 아, 그거 내렸어야 돼. 그래도 한 번도 잘못 샀다고 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나름대로는 촉각에 촉각을 해오면서 적겠냐고요. 근데 8월에 됐어요, 이제. 7, 8월에 장마철이 됐어요. 대전에서 프라이데이나 일꾼들을 싣고 새벽에 와서 일을 하고, 내가 점심 라면 끓여주고 밥 해주면서 얘기하면서, 또 저녁때는 그때는 어두워야 퇴근했지. 지금 저는 5시에 퇴근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내가 하정을 하는 거죠. 차가 없는데 못 가는데 뭐 침대까지는 비포장이고, 프라이드 또 태우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싣고 해서 진심이 저게. 근데 장마철이 됐는데 이제 공사를 못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왜? 공사비가 없으니까. 왜? 진도가 나면 공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공사 끝나고 전화를 받는데 전화기를 코드를 빼놔요.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야.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싹 꼈다 전화하고 또 싹 꼈다. 지금 그때는 비참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능수능란했더라니까. 어느 날 지금 깨어나기만, 창문도 감아뒀잖아요. 벽돌 쌓고 창틀을 넣나? 창틀만 넣었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거죠. 잠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붙어있어요. 거기에 그 십자가를 누가 걸으셨냐면, 카톨릭 신부, 아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고상 있잖아요, 이렇게. 도배도 안 한다, 그걸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신이 그렇게 옆에 누워서 십자가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누워서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저 양반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맨날 매달려 있잖아요.
그 순간에 당신 그냥 내려와서 쉬시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가지고 내 낮잠 자리 옆에다가 이렇게 든 거예요. 나도 눕고 고상도 눕고 서로 눈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상해. 느낌이 누워있고 눈 맞아보면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누워있는데 촉촉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편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내 느낌상 전혀 안 편해. 이상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 왜? 나는 매달려 있어야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투사지 나에. 그래서 저기 누가 매달릴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매달릴래? 제가요. 너는 네 십자가나 제 자식아. 나 걱정하지 마. 이런 자문자담을 그 시간에 한 거야. 그때 만난 십자가. 나는 내 십자가 졌다. 나는 네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네 십자가는 네가 지.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갔다 걸었어요. 걸어서 이제 그때도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했더니 여태까지 안 보인 너무 편한 고상이, 고상이 아니야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너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누워있는 나를 너무 이쁘게 봐주는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그 여러분들 깨어나기 끝나고 나면 뭔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벼운 거 있죠? 어? 뭐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람 피우면 남편 그냥 그대로 바람 피우고 그대로 있잖아요. 어? 근데 나도 어때? 새털처럼 가볍잖아요. 그런 기분이 나한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올라오냐? 공사하고 싶은 생각이 할 수 있다. 하자. 그래서 그의 가을 참 행복하게 마무리해서 1991년 11월 3일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만남이 여기까지 와서 그때 아무런 뭐 지금 이런 이런 운명이 올 줄 몰랐죠. 이제는 우리 집안이다. 의식 세대 우리 집안이다. 나를 만난 사람들 우리 하늘아래 의식을 만난 사람들은 아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허약하구나. 정말로 뼛속 깊이 깨달아서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어디 갔을 때 배우는 사람도 변해갑니다.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걸음이 다릅니다. 왜? 열정적입니다. 열정을 영어로 말하면 엔스웨시스입니다. 풀으면 엔은 인이고 아내라는 뜻이고 세우시스는 세우스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열정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디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돼서 어디서든지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자기가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어느 한 회사에 들어가서 퍼져서 아 우리 집도 삶의 예술가 가면 영웅과 만든다 만들 수 있다. 내가 안 된다면 내 자식을 만들 수 있다. 내 자식이 안 된다면 내 손주라도 만들 수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우고 이룰 수 있는 꿈이 누구나 우리 그렇게 같은 꿈을 꿔가면서 지구 행성에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는 다음 세대 자식 세대, 제자 세대, 손주 세대가 더 밝은 지구문명 저렇게 이상하게 총 갖고 쏴대는 놈들이 사라지는 아니 총을 쏘기 전에 서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긴장을 조성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 이런 거짓들이 함을 붙이지 못하고 의식이 밝아져서. 의식이 밝아져서. 우리나라는 섬이잖아요, 섬. 이 섬나라 신세를 벗어나서 부산에서 기차 타고 런던에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